아니 근데 저도 최근에 이제 브레이브걸스가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저도 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무한도전 연말정산 특집에 제 뒤에 네. 객석에 유재훈 씨가 앉아 있더라고요. 왜 있는 거야? 아니 저기 왜? 아니 저 때도 표정이 저 때도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한쪽으로 또 머리를 이러셔가지고 형도 사진이 표정이 안 좋네요. 무한도전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위기 예를 들면 총체적 난국 부진 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여섯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선배 언니가 무한도전 작가로 취직을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동기들이랑 한 10명 정도가 아르바이트로 알바로 갔었구나. 네네. 야 이게 나중에 우리의 예, 10년도에 가져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스케줄도 그동안은 많이 없었고 사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얼마 전에 운전만해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나오자마자 태풍과 장마가 시작돼서 아, 또 작년에 네. 한참 또 장마 때문에 네. 결방이 되기도 하고요. 음악방송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끝났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 앨범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운전만해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좀 이제 희망이 없었어요. 사실은 저희 이제 앞으로 앨범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면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는 네, 것을 그쵸. 사실 암묵적으로는 서로 네. 아 이제 뭘 해야 되지 생각해 보다가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옷 쪽을 조금 옷 의류 쪽을 조금 해볼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뒤에서 뭐 몰래. 아 몰래. 나의 또 미래를 예 네, 몰래. 유정 씨는 뭘 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취업 준비하면서. 그 한국사 공부도 하고 있었고요. 아, 취업 준비를 하셨어요? 네, 이게 내가 할 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취직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사실 이것이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간간이 해왔던 뭐 카페 일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뭐 좋아하니까 커피를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채널 땄었고요. 아 진짜요? 네, 각자 준비를 잘하셨죠. 저는 사실 미련이 되게 많았어요. 네, 네. 팀에 대한 미련도 되게 많았고 아 얘들아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는 말을 계속 해왔었는데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 다른 팀을 좀 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죠. 아, 또 뭐 미련이 있으면. 네.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이긴 했었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너무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부모님한테도 더 뵐 면목이 없는 게 성과를 계속 못 보여드리다 보니까 집에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가고 싶어도. 아, 그래서 숙소에 계속 네, 있었군요. 네, 네. 저랑 유나 씨는 숙소에서 이제 짐을 뺐었어요, 저희가. 아, 진짜? 네네. 우리가 조금만 나이가 어렸어도 한번 버텨볼만 할 텐데 이제 각자 나이들도 어느 정도 찾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네. 노력해서 어쨌든 앨범이 나왔지만 이거마저 이렇게 뭔가 바스러지고 나니까 아 이게 우리가 설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여기는. 우리 그냥 이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일단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대표님한테 한번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 얘기를 한 것이 딱 역주행 그 영상이 올라오기 하루 전이었어요. 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막 뜨더라고요 이게. 이게 뭐지? 좀 보셨을 때 다들 어떠셨어요?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지금 이러다가 또 말겠지? 또 이런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아. 네, 왜냐면 저희가 몇 번의 역주행 그런 신호가 조금씩 있었어요. 아 그랬죠. 저는 조금 뭔가 왔어요 느낌이. 아 요번에? 아, 진짜? 점점 불씨가 커지는 그게 달랐어요. 아 전에 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었군요. 네. 댓글들이 다 궁금장병 여러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렇게 막 그때 몇 군만 이런 거를 다 적어주시면서 우리가 도와주자. 브레이브걸스 우리가 도와주자. 내가 브레이브걸스한테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같은 차례다. 은행 같은 차례다. 이러면서. 은행 같은 까치처럼. 고맙다. 인수인계 이렇게 하면서 릴레이처럼.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내가 제대를 하지만 우리 후임들이 계속 인수인계를 해서 브레이브 걸스를 띄워라. 네. 명령을 내리고 간 거잖아요. 진짜. 아, 이거 참 정말 눈물 나네 이거. 아, 이 전설의 노래. 아. 롤링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아, 진짜요? 자, 우리 네 분께 박수로 한번 청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야. Brave girls. You ready? 간다 간다 간다. 아, 노래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네요.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 이거 저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아. 4년째 쓰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영상 조회수가 650만이에요. 아, 곧 1000만 넘기지 않을까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노래도 좋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 때문에 이 노래가 막 너무 막 확 그냥 앞에서 공연하실 때도 그거 느껴지지 않아요?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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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세요. 와. 그 위문 공연 중심으로 좀 활동을 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저희를 불러주시는 게 거의 다 위문 열차였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뭐 유채꽃 뭐 이런 축제 같은 데를 가도 가족 단위로 많으시니까 거기서 저희가 막 이러고 있으면 그냥 아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저도 여기 이제 조셉하고 있으니까 롤리롤리 할 때 에? 막 하시는 가족들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가족들하고 가족들하고 있는데 이렇게 못한다고 내가. 팬들이 활동하는 이제 브레이브걸스 갤러리도 덩달아 화제라 그래요. 음원 스트리밍을 인증해야 하는 글에 대학원 입학증을 인증하고 다른 갤러리에서 스트리밍을 인증한 글에 선생님 고맙습니다. 학생 고마워. 그게 아마 이런... 고마워도 아니고 오타나셔가지고 고미워. 학생 고미워. 팬분들이 좀 연령대가 좀 있으신가요? 역주행하고 나서 새로 이제 오신 팬분들이 나이가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좀 있나 봐요. 아 그래요? 근데 갤러리 뭐 언어나 뭐 이런 거 신조어 같은 것도 아무것도 모르시고 네, 저희도 뭐 물론 모르긴 하지만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같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요즘 브레이브걸스와 같이 역주행하고 있는 또 그 해병대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알죠? 네, 네. 그 영상. 네. 음악 방송에 갔을 때는 다른 가수들이 저렇게 환호받고 네, 네. 누군가 따라하고 이런 거를 보다가 군대에서는 저희를 저렇게 따라해 주시니까 또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도 살짝 살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아. 위문 공연도 뭐 기억에 남는 무대가 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떤 무대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백령도. 아, 백령도. 그거 못 보셨죠? 못 봤어요. 아, 그걸 보셔야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다급하게 호흡을 하기로 뿔뿔뿔 하는 게 들려요. 네. 백령도에서 그렇게 큰 환호성과 그 열기를 보고 더 머릿속에 더 많이 남았던, 네, 남았던 네. 것 같아요. 당시에 백령도서 공연을 본 분께서 그 고맙다고 댓글을 남겼어요. 어? 이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이 이거예요. 백령도 왕복 시간만 서울에서 12시간 이상 걸리고 섬에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백령도 위문 공연을 브레이브걸스 분들이 새벽부터 휴가 나가는 병사들 사진 다 찍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환합니다. 오랫동안 높이 기억에 남는 그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은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끝까지 가봤다 하는 순간 있습니까? 끝까지 가봤다. 저는 있어요. 저는 나이가 서른이 돼서 뭔가 부모님 앞에서 목 놓아 울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이게 힘들다 보니까 엄마 앞에서 그 제일 그러면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막 목 놓아서 울었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한 건지 모르겠다. 초반에는 오히려 뭔가 너무 뿌듯하고 이걸 이뤄냈다는 거에 대해서 내 자신한테 너무 자신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유나 씨가 항상 저한테 그랬거든요. 언니, 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냥 밑으로 확 꺼지는 기분이야.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유나 씨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넷 다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처음으로 이제 나이가 서른이 돼서 가장 그러면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너무 울면서 엄마 나 전 진짜 너무 살고 싶어.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막 울면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아, 내가 바닥을 쳤구나. 그러니까 아, 너무 분위기가 아,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연예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길이 마찬가지잖아요. 예, 어느 정도 내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바로바로 성과가 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으나 사실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이 일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나요. 예. 아, 진짜 제일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내 선택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잘 모르니까. 해오던 거를 그만둘 용기도 아니면 다른 거를 새로 시작할 용기도 맞아요.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네. 존버는 승리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존버해야 됩니다. 이렇게 존버해야 됩니다. 저도 버텼습니다. 저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네. 자, 여쭤봅니다. 네. 퀴즈를 맞출 의향이 있는지. You kiss? Yes. 예! 좋습니다. 상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돗자리를 만다는 뜻입니다. 돗자리를 말듯 빠른 기세로 영토를 확장하거나 세력을 넓히는 상황에서 쓰였는데요. 여기에 빗대어 가수들의 앨범이 여러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때 각종 차트를 이것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각종 차트를 뭐 굉장히 익숙한 얘기일 것 같은데. 뭐 있어요? 말해봐. 지금 뭐 네 분이 언니가 해봐. 언니가 그걸 좀 해봐. 자! 네. 정답은요? 정답은 석권입니다. 자, 석권! 석권? 아, 정답은 석권. 석권. 정답입니다! 올라, 언니 나와, 내 마음에! 언니 나와, 내 마음에! 야! 축하드립니다! 자, 100만원 사장님! 기분 좋다. 저희가 제일 기대했던 게 이거거든요. 아, 그래요? 딱 나눠가시면 되겠다. 25만 원씩.
축하드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영심이랑 달려를 많이 영심이. 보면서 컸거든요. 말 걸지 말라고 했지? 아, 영심이 하셨구나. 그리고 저기 스머프 있잖아요, 스머프. 네. 스머프가 한 100마리 나오거든요. 거기서 어떤 스머프? 아, 100마리 나오는데 그 잘하시는 분들은 한 5마리씩 하세요. 그래, 그런데 있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혼자서 영어 해요? 네, 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기 아지라에. 아, 아지라에도? 가가멜 엄마, 뭐, 허영이. 가가멜이 나타났어, 가가멜이야! 아우, 죄송해요, 바바스모. 아이고, 맞소사! 내 걸작품을 망쳐놨어! 게으름이, 화가. 오, 여섯 마리야. 보민 씨도 여러 명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그렇죠. 1인 2역, 3역 할 때도 있고. 그럼 한, 네. 한 3명 정도 나오는 걸 한번 잠깐 부탁을 드려봐도 됩니까? 3명 정도요. 네, 그럼 3명 제가 정도. 살짝 도라에몽을 좀 섞어서. 아, 예, 한 번, 엄마와 친구와 도라에몽의 대화를 살짝. 아, 엄마, 친구? 그거 돼요? 네. 네. 우와, 도라에몽! 이게 뭐야? 친구야, 늦었다. 학교 가야지. 아, 큰일 났다. 친구야, 빨리 도망가자. 엄마가 보시면 안 돼. 아, 큰일 났다. 친구야, 빨리 도망가자. 엄마가 보시면 안 돼. 내려라, 헬리콥터! 우와, 대박이다. 와, 이거 소름 돋았어. 와, 진짜 소름 돋았어. 아니, 사실 그 오신 김에 보민 씨한테 이제 그 이 부부의 세계 한번 좀 살짝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아, 예,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 오랜만에. 저도 이거 봤지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약간 성대모사 메들리처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우리가 한번 진행하기가 너무 편하네. 네. 뭐. 아, 잠깐 웃으시면 안 돼요. 야, 근데 이거 하자마자 똑같아. 모든 게 완벽했다. 나를 둘러싼 모두가 내 편이었다. 네가 태호한테 내가 미행한다고 문자한 것까지 전부 다. 오야, 금방 정리한댔어. 너네 정말 좋은 친구인가 봐. 그런 것까지 다 공유하니? 아, 그런 자식이 내 친구니? 네가 내 친구지! 어머, 지수쌤님! 가정사랑병원 부원장이세요. 네, 요즘 제가 재미 좀 보고 있잖아요. 네, 수쌤님 꼭 놀러오세요. 어, 다경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수쌤. 일어나시면 내 전화들 아주 가시겠어요. 뭐라 그러는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지수나 투자로 다녀야 다시 할 수 있었다고. 약간 요정. 지금 잠깐 생각났는데 이러면 이제 영철이 형이 흉내낼 일은 없겠네. 아, 못하지. 아, 그래. 영철이가 한 번은 좀 그만 봐. 너희가 아주 무섭게 혼내주는 거야. 알았어? 놓치지 않을 거야. 옛날에 그 영상도 제가 많이 참고하긴 했었어요. 최종 면접에서 이제 심사위원분들에게 쇼핑 호스트로 본인 소개를 하고 할아버지 성대모사로 빵 터뜨렸다고. 할아버지 성대모사 너무 네, 이제 신기하다. 사실 면접을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정말 안 하고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했었어요. 왜냐면 이미 그때쯤에는 너무 시험을 많이 봤었고 어차피 될 대로 되겠지. 근데 이제 뭐 보민 씨 자기소개 뭐 1분, 한 3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잠깐 자기소개? 왜 장기자랑하라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바로 그냥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사람은 바로 EBS가 나온 최고의 스타 선우!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김범인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범인 씨를 또 응원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도라에몽 야정! 우리 범인 이정도뿐 모아주세요! 한 다음에 이제 아이고, 그냥 어떻게 우리 집안에 그냥 이런 몽땅이 하나 어떻게 나왔을까 몰라요. 심사위원 여러분들 우리 보민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냥. 이런 거. 이겠다. 이게 지금 즉흥으로 하신 거예요. 네, 이제 그때 했었던. 그때 딱. 네. 야, 근데 저도 시험, 개그맨 시험 볼 때 저는 최종원 선생님이 심사위원이셨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최종원 성대부사. 목소리 톤이 비슷하네. 그래서 제가 최종원 성대부사를 따라하니까 붙은 것도 있었어요. 그때. 네. 최종원 선생님 오랜만에 한번 해주세요. 아, 최종원 선생님은 예전에 새 친구에 나왔던 박성민 씨가 항상 와서 아, 형 나 힘들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또 뭐하는 놈의 자식이야, 아저씨가.
안 하는단 말이지. 안녕하십니까. 최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아, 재주가 많은 친구예요. 아, 태현이 형이 오니까 좀 더 막 열심히 하게 되네요. 이게 실제로 보니까 더 웃기네요. 그래, 웃기죠. 아, 저도 너무 신기해요, 지금. 막 소름 평소 나한 목소리와 확 달라질 때가 있어요, 보미 씨도? 저는 KBS 15기고요. 짱구노 못 말려 짱구 엄마하고 맹구. 외화는 셔론 스톤하고 줄리아 로버츠는 100% 제가 했고. 이제 아무래도 마이크가 앞에 있으면 좀 다듬어지죠, 톤이. 그 차이지 목소리는 변하지 않아요. 행복을 전하는 뉴키즈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힘을 많이 들이지 않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또 저는 딱 홈팀 선수만을 위해서 편파로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경기 승리의 기쁨을 안겨다준 KT위즈 선수단에게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저도 좀 성격이 밝은 편이라 목소리도 커지고 뭐 빨라지고 하는데 저희 부서가 이제 마지막 끝단에서 통하는 최종 부서다 보니까 회사를 대표해서 통화한다는 마음으로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중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전으로 입금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뭐 번거롭게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이제 경매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사람들을 확 휘어잡아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호창을 한다 그러거든요, 저희가. 평소 나한 목소리와 확 달라질 때가 있어요, 보미 씨도? 이제 어디 식당이나 아니면 어디 택시 기사님을 뭐 뵙거나 이럴 때 제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친구들한테 말할 때는 야, 뭐 했어 이러는데 이제 뭐 이모님 여기 물 좀 주시겠어요? 제가 아니면은 뭐 약간 아 기사님 저기 이쪽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약간 좀 친구들이 맨날 제가 아, 기사님 약간 이렇게 따라. 뭔지 알아. 아니, 저기 알죠. 아, 네. 저는 몰랐는데 저기다가 네. 기사님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아니, 그냥 그게 약간 맞아. 저는 친절하고 싶어. 아, 그 뭔지 알죠. 이렇게 아니, 너무 약간 알죠. 상대에게 최대한 내가 좀 예의를 갖춰서 따스한 목소리로 좀 부르고 싶을 때. 아, 네. 아, 호원아, 저는 시원하게 제 목소리가 좀 튀겨서 그런지 택시, 저 요즘 택시 많이 타잖아요. 어디야, 성수대교 왔는데 조세호 씨? 하고 뭐야? 야, 아니, 태현이 목소리도 사실 한번 들어봐요. 맞아, 저도 형도 많이 목소리. 내 목소리도 그래요? 나는 좀 안 그렇지 않나? 아니지, 너무 약간 목소리 듣고 잘 모르지 않아요, 제 목소리? 왜냐면 계속해서 아실 거예요. 알아요? 형 목소리는 특이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완전 익숙하죠. 나는 특이한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3년을 쉬어봐 그러면. 저거는 말을 또 극단적으로 해. 저 내가 그랬잖아. 집에 가면 되게 찝찝하다고. 아니 3년, 아, 5년. 저봐, 쟤는 왜냐면 찝찝하다니까. 5년 쉬어야 되는 게 계속 제 방이 나오니까. 와, 제 방이 엄청나죠.